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러우를 데려왔어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예, 가장자리 색감이 레이디쉬 핑크라고 해서 굉장히 핑크 중에서 약간 진한 핑크로 굉장히 예쁜 러우예요. 학명은 원래 에케베리아 루엘라라고 해요. 에케베리아 루엘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러우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러우를 가을쯤에 요거 말고 데려왔었죠.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집에서 좀 햇볕을 많이 못 봐서 색감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요게 지금 철화예요. 이렇게 러우의 꽃머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런 꽃송이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요거 화면상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꽃송이처럼 모여서 러우 철화로 되는 그런 종도 이제 요 생장점에 변이가 생겨서 이런 꽃의 모양을 띄어요. 제가 오늘은 러우를 오늘 분갈이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로제트가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생긴 게 너무 로제트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예쁜 난 화분을 준비했답니다. 이 로제트에 요난 화분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요 화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깔망을 깔아놨고요. 포트에서 요거를 꺼내야 되겠죠. 러우가 좀큰 편이에요. 좀 이제 대품으로 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목대도 생겼고. 제가 요거만, 여기 포트에서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트가 커서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밑에 흙을 좀 파주고, 네, 이렇게 하니까 살살살 하니까 나오네요. 이런 거, 큰 거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살살살 해서 꺼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꺼내니까 이렇게 커요. 이 안에 이렇게 목대도 많이 나와 있고, 안에 또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려 있답니다. 일단 이거 흙을 털어내 줄게요. 뿌리가 이게 거의 대품이라서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대품일 경우에는 이게 뿌리를 전부 흙을 다 털어주면 이게 모양이 흐트러져요. 여기 뿌리 밑에 부분에 흙을 다 털어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털어내고요. 이제 너무 털어내다 보면 이 수영이 망가져 버리니까 하엽 정리 하실 때이 자구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하엽 정리와 뿌리 정리를 해준 다음에 밑에 이제 굵은 마사를 깔아줘요. 큰 대립마사하고 중립마사를 한 3분의 1 정도까지 깔아줬습니다. 화분의 3분의 1 정도까지. 여기가 이렇게 빈 곳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굵은 마사를 채워줘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구멍이 뚫렸잖아요. 굵은 마사를 넣어줘요. 넣어주고, 이제 요거, 러우를 키를 맞춰본 다음, 흙을 깔아줍니다. 흙은, 제가 요거, 이제 각종 영양소를 넣어서 말려둔 겁니다. 바나나 껍질도 넣고요. 또 식초하고 계란, 파충류도 넣습니다. 흙을 더 넣어주고 뿌리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가운데에 뿌리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줘요. 네, 이렇게 뿌리 들어갈 자리를 마련한 다음에 심겠습니다. 흙을 깊숙이 넣어주고요.
일반 화분보다는 난 화분이 조금 어렵네요. 아무래도 생기가. 그래도 이게 로우가 잘 어울리는 화분이라서 이 화분을 선택했답니다. 네, 이렇게 흙을 채워줬고요. 이제 조금 더 채울게요, 숟가락으로. 정성과 사랑이 아주 필요한 애들이에요. 흙이 뿌리에 뿌리와 흙이 단단히 박히게 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흙을 줘보고요. 여기에 수영을 잘 잡아봤습니다. 네, 아주 예쁘죠, 러브가. 네, 여기다가 소림마사 올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분갈이 완성입니다. 지금부터 이 러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고요.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러우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고 또 이렇게 난 화분에다가 러우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나도 더욱더 예쁜 곱고 귀하고 아주 기부인 같은 자태를 나타내고 있네요. 러우의 학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케베리아 루엘라라는 학명을 갖고 있어요. 잎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여리여리한 핑크색, 레디시 핑크라는 그런 색감을 아주 예쁜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잎 라인에는 웨이브 또한 그런 사랑스러운 로제트를 가지고 있는 러우입니다. 러우의 온도는 이게 하형 식물이기 때문에요. 10도에서 30도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월동 온도는 10도 이상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형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다육이는 다 마찬가지지만 햇빛과 바람을 아주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뭐 실내에서 키우시되 간접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키우시고 바람은 가끔 날씨가 좋은 날 통풍을 시켜줍니다. 봄, 가을에는 햇빛에 직사 광선에 노출시켜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서 빨갛게 물들게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게 하시면 좋고요. 바람을 통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성장기인 봄, 여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좀 자주 물을 주셔도 되고요. 휴면기인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물을 듬뿍 줍니다. 이것도 이제 병충해 우려가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살충제를 뿌려주면 됩니다. 꽃잎의 색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나고 건조할 때 가장 아름다운 레이디시 핑크 요 색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요 화려하게 물이 드니까요. 늦가을하고 봄 사이 초봄까지는 아주 예쁜 이런 색을 볼 수가 있답니다. 피치 프라이드하고 아주 매우 흡사하지만 요거는 피치 프라이드보다는 아주 물듬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요 꽃잎의 물듬이. 꽃잎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색. 레디시 핑크로 이렇게 색감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색감이. 네. 이렇게 러우는 이렇게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렇게 레디시 핑크색을 나타내서 저희에게 또 이렇게 눈을 호강시켜주는 그런 러우예요. 너무나도 예쁘죠? 그래서 러우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모두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러우 분갈이와 키우는 법, 러우의 특성 등을 알아보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